우와 이거 오리 멍겨봐라 싱싱하이 좋다 마 끝내준다 오리는 빵 코팅도 아니고 온 코팅 완전 코팅 장갑을 내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멍게 낚시하러 오실 때 겨울에는 꼭 이 완전 100% 된 코팅 장갑을 하나 껴서 준비해 가셔가지고 그래가 낚시를 오이소 그래야 손가락 안 시렵습니다 손가락을 얼마나 얼어요 아이고 야들도 얼었나 아이고야 이 자, 맨 처음에 요 꼬리 부분을 싱 뿌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절단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물구멍이 두 개, 숨구멍 두 개가 있습니다. 요걸 기준으로 같이 두 개를 싹 썰어 주세요. 썰어 주시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여기 있으면 싱 오돌오돌한 부분 요거는 뭐 이 감시에도 뭐 못 모여 이 질기서 아 향이 끝내준다 짭짜리하이 막 끝내줍니다 요래가 딱 반을 잘라가지고 이걸 딱 벌기면 멍게가 딱 나와요 딱 나옵니다 요렇게 아 올해 멍게 농사 잘 지신다 이거 이번 야 끝내준다 막 요래가 한쪽 면에다가 손가락을 딱 미시고 요래가 쭉 밀어보면 쭉 나와요 쭉쭉쭉쭉쭉쭉쭉 그래가지고 요거를 큰 놈은 세 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길이대로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하나 둘 요렇게 세 개 이렇게 딱 세 개 나왔습니다. 에이, 장갑이 잘못 끼고 여는 완전 홍빵 와이구야 여는 완전 아 여는 완전 이미 보너스도 보너스 와 여는 내장하고 같이 다 들어가 있다 여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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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등분 딱 하셔갖고 야 이건 끝났다 이 감시 있으면 이 육장 묶겠다 요래 갖고 이제 딱 놔놓고 요 바늘을 답니다 바늘 달 때 또 중요합니다 아 또 오늘 이 낚시해야 되는데 오늘 첫 출전이니까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잘했으면 자 큰 거 이걸 해볼게요 이 한 세 번 했었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번 깨는데 깰 때 처음에 한번 딱 깨시고 이렇게 쭉 밀어 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요거를 쥐고 한 번 더 돌려가지고 이렇게 꿰매는 식으로 왜 그러냐면 멍게가 물러요 물러가지고 이 잡어나 도미 왔을 때 한 방에 훅 빨면 바늘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쫙 짜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쥐고 다시 쭉 의사 선생님들 수술한 거 똑같아요 살키 수술하는 거 살키 깨매는 거 그래가 제 같은 경우에는 쭉쭉 빼내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번 했지 요래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늘을 딱 요래가 딱 숨카야 됩니다 바늘을 딱 이래가 쫙 당기면 짜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딱 이야 이 감시 바로 와 이거야 이거 이겁니다